지휘자 금난쌤입니다. 우선 저지시티에 오케스트라가 새로 생기는 건 거기에 제가 지휘를 하게 돼서 기쁘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특히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사무엘 윤 시 의원이 저지시티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뭔지 한인 사회와 또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는 또 음악가니까 그런 제안에 굉장히 동참하면서 이런 오케스트라가 정말 사실은 오케스트라가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새로운 오케스트라, 새로운 모습의 오케스트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제도권의 오케스트라를 지휘도 하지만 제가 만든 선수 민간단체로서의 15년간 성공리에 만든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 한인사회의 그 여러 능력, 음악적인 능력,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드림 컴 트루를 이룬 한국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사무엘 윤 씨의 특별한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, 문화를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이렇게 정치적인 것과 또 문화적인 그 연주자들의 재원, 많은 재원 이런 것이 합쳐져서 좋은 미국 사회에 협조할 수 있는 미국 사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한인들의 모임이 되면 어떨까. 그러나 너무 우리적인 것만 해도 안 되겠죠.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사무엘 윤 씨 의원에 감사드립니다. 물론 그 큰 홀에서 큰 오케스트라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오늘 연주는 시청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에 저는 시청이 한 200명 들어오는 곳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. 그래서 너무 큰 음악보다는 이 200명에 맞는 그런 약간의 소편성의 곡으로 일단 시작한다. 시작은 작은 규모지만 이것이 점점 본격적인 시의 도움에 또 협력에 의해서 큰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. 이런 점에서는 소박한 시작이 더 멋지게 보인다고 할까요?